안녕하십니까. 한국벤처투자 투자운용본부의 이창민 팀장입니다. 4월 2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한국모태펀드 2020년도 제2차 정시 출자사업계획 변경 공고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하여 2020년 제1차 정시 출자사업 절차가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금번 제2차 정시 출자사업에서도 설명회 개최 방식을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4월 13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제2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은 본 변경 공고로 대체하오니 변경 공고만을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2차 정시 출자사업 변경 공고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출자 규모 및 기본 조건입니다. 출자 규모는 총 835억 원 이내입니다. 특허 계정 3개 분야에 360억 원, 해양 계정 100억 원, 스포츠 계정 130억 원, 연구개발 특구 계정 95억 원, 보건 계정 150억 원입니다. 접수 방법은 모태펀드 시스템 빅스를 통하여 온라인 방식으로만 접수할 예정이며 접수 기한은 5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꼭 시간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다만 특허계정의 특허기술 사업화 분야는 공동출자자인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의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접수 마감 일정을 달리 정하여 별도 공지하겠습니다. 조합결성 시한의 경우 1차 결성 시한은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다만 보건계정 해외진출 분야의 결성시한 기준 시점은 공동출자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최종 선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결성시한은 20년 이내로 한정합니다. 두 번째, 출자 분야별 출자 계획입니다. 특허계정 예산은 360억 원 이내이며 IP기반 스타트업 육성 분야는 모태펀드에서 50억 원 이내 출자 예정이며 결성 목표액은 80억 원 이상입니다. 공공 IP 사업화 분야는 모태펀드에서 185억 원 이내 출자 예정이며 결성 목표액은 460억 원 이상입니다. 특허기술 사업화 분야는 모태펀드에서 125억 원 이내 출자 예정이며 결성 목표액은 1250억 원 이상으로 모태펀드 최대 출자 비율은 10% 이내입니다. 본 분야는 성장사다리 펀드에서 500억 원을 출자할 계획으로 공동 출자기관인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의 기술금융투자펀드 제6차 출자사업에 최종 선정되어야 본 공고에 따른 출자가 가능합니다. 4월 29일자 성장금융의 관련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계정, 해양신산업 분야는 모태펀드에서 100억 원 이내 출자 예정이며 결성 목표액은 143억 원 이상입니다. 스포츠 계정, 스포츠 산업 육성 분야는 동일한 두 개 분야로 모집하되 규모만 달리하여 모태펀드에서 각각 100억 원 이내, 30억 원 이내로 출자 예정이며 결성 목표액은 각각 143억 원 이상, 43억 원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특구 계정, 영호남 특구기업 육성 분야는 모태펀드에서 95억 원 이내 출자 예정이며 결성 목표액은 190억 원 이상입니다. 보건계정 해외진출 분야는 모태펀드에서 150억 원 이내 출자 예정이며 결성 목표액은 1천억 원 이상입니다. 본 분야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50억 원을 출자할 계획으로 본 공고에 따라 최종 선정된 운용사는 공동출자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출자사업에도 최종 선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신청가능 조합 형태는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특허계정의 IP기반 스타트업 육성 분야는 개인투자조합만 가능하며 보건계정의 해외진출 분야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 출자 분야 및 투자 대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허 개정 IP 기반 스타트업 육성 분야는 개인 투자 조합을 결성하여 투자해야 하는 분야로서 주목적 투자 대상은 특허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IP 서비스 기업의 약정 총액의 70% 이상 투자해야 하며 투자 전 발명진흥법상의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특허에 대한 IP 가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IP 서비스 기업 투자 시에는 제외됩니다. 또한 지방 스타트업에 약정 총액의 60% 이상 투자하여야 하며 기업당 투자금의 일부가 투자 기업의 IP 창출, 보강, 분쟁 대응 등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때 지방 스타트업 정의는 본사 등 주요 사업장이 수도권 이외 지역에 위치하고 한 건 이상의 국내외 특허를 출원 중이거나 보유한 기업을 말합니다. 다음의 공공 IP 사업화 분야는 특허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IP 서비스 기업 또는 IP 프로젝트에 약정 총액의 70%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투자 전 발명진흥법상의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특허에 대한 IP 가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IP 서비스 기업 투자 시에는 제외되며 IP 프로젝트 투자할 경우에는 선택사항입니다. 또한 공공특허를 사업화하는 기업에 약정 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IP 출원 지원에 약정 총액의 4% 이상 투자하고 기업당 투자금의 일부가 투자 기업의 IP 창출, 보강, 분쟁 대응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특허기술 사업화 분야는 우수기술평가 기업 및 지적재산권 수익화 등의 투자 대상 금액, 총 투자 금액의 80%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동그라미 1, 2, 3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기술가치 평가를 받은 기업의 최소 결성 금액, 모태 펀드 및 성장사다의 펀드의 출자 금액 합계액의 2배의 30%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식재산권 수익화 등의 최소 결성 금액의 10%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세 번째,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IP 서비스 기업 또는 IP 프로젝트에 최소 결성 금액의 30% 이상 투자하되 투자 전 발명진흥법상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특허에 대한 IP 가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IP 서비스 기업 투자 시에는 제외되며 IP 프로젝트 투자할 경우에는 선택사항입니다. 다음 해양개정의 해양신산업 분야는 18년 7월 발표된 해양수산 신산업 로드맵 등에서 지정한 중점 육성 대상 해양신산업 또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한 해양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 및 프로젝트에 약정 총액의 60%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이때 해양신산업의 정의는 해양에너지, 해양바이오, 해양자원개발, 해양레저,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첨단 해양장비, 스마트 해상물류 등을 의미합니다. 다음 스포츠 개정의 스포츠 산업 육성 분야는 스포츠 사업, 스포츠 산업 특수분류상 연관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에 약정 총액의 60% 이상 투자하여야 합니다. 단,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산업 정책 사업에서 지원받은 기업에 약정 총액의 1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합니다. 이때 투자 시점에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스포츠 사업 영위 비율이 10% 이상인 기업 또는 투자인이 속하는 연도부터 투자 기간이 종료하는 연도까지 연평균 매출액이 10% 이상인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주목적 투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음 연구개발 특구 개정의 영호남 특구기업 육성 분야의 경우 영남, 호남 지역의 본점, 연구소, 생산시설 중 하나 이상을 두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약정 총액의 50%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단, 대구, 부산, 울산, 경북, 경남의 영남 지역과 광주, 전북, 전남의 호남 지역에 본점, 연구소, 생산시설 중 하나 이상을 두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약정 총액의 20% 이상을 각각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영호남 지역에 본점, 연구소, 생산시설 중 하나 이상을 두고 있는 창업 초기 기업에 약정 총액의 30%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때 연구개발 특구 권역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등이 출자하는 경우 출자 약정 금액의 2배 이내를 해당 지자체 또는 기관의 권역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다음 보건 개정의 해외 진출 분야는 보건산업, 중소벤처기업 및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에 약정 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하되 동그라미 1, 2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때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약정 총액의 40%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네 번째, 주요 출자 조건을 설명하겠습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의 의무 출자 비율은 조합 약정 총액의 1% 이상입니다. 단, 개인 투자조합의 경우 조합 약정 총액의 5% 이상입니다. 자조합의 투자 의무는 조합 약정 총액에서 최소 투자 의무 비율 이상을 주목적 투자 대상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소 투자 의무 비율은 통상 60% 내외로 설정을 합니다. 이때 모태펀드에서 선정한 조합 규모보다 실제 결성 금액이 증가되어 상기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모태펀드 출자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모태펀드 출자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 의무로 부여 가능합니다. 출자금 납입 방식은 일시납, 분할납, 수시납 중 선택 가능하나 보건 계정과 특허 계정 IP 기반 스타트업 육성 분야 개인 투자조합의 경우에는 수시납만 가능하며 연구개발 특구 계정은 분할납만 가능합니다. 또한 계정 종류에도 불구하고 조기 결성 방식으로 결성할 경우에는 수시납만 가능합니다. 조기 결성 방식 허용 여부는 최소 결성 규모, 조합 결성 최소 승인 금액 기준으로 3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 결성액이 최소 결성 규모의 70% 이상인 경우 우선 결성 가능합니다만 특허기술 사업화 분야는 제외합니다. 조기 결성 방식으로 결성할 때 모태펀드 출자 비율은 출자 심의에서 최종 선정된 출자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초 조합 결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성 완료되어야 하며 동기간 내에 최소 승인 금액 100%를 모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2021년 모태펀드 출자사업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 1차 심의에서 5점을 감점하며 두 번째, 2020년 관리보수의 20%를 삭감하고 세 번째, 최소 결성 금액의 100%를 납입 완료 시까지 모태펀드 추가 납입이 정지되는 제재사항을 적용받게 됩니다. 투자기간, 납입기간, 존속기간, 관리보수, 기준수익률, 성과보수,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연동, 수탁회사, 회계감사인, 전자보고 시스템 등은 공고문을 개별적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타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운용사는 자펀드 피투자 기업의 고용정보 및 그 증빙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모태펀드가 출자 비율 10% 미만 등 현저하게 적은 금액을 출자하는 자조합 또는 해당 조합의 최대 출자자가 모태펀드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출자자와 협의에 따라서 상기와 다른 조건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양 계정에서 선정된 운용사는 출자자 간 협의를 통해 모태펀드 신규약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허 계정 IP 기반 스타트업 육성 분야에서 개인 투자조합 형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용합니다. 법인인 경우 정관상 사업 목적에 첫 번째, 법인인 운용사가 신청하는 경우 정관상 사업 목적에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 그 두 번째, 개인 투자조합의 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투자 시에 사무수탁회사의 가치평가보고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나 외부투자기관과 공동투자 시에는 면제됩니다. 후행투자는 조합원 총의 특별결의 가결 시에만 가능하며 후행투자 총액은 조합 약정 총액의 20%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섯 번째, 인센티브를 설명하겠습니다. 운용사는 추가 성과 보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출자 심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성과 보수는 고용 창출,
투자 실적, 목적 달성 순서로 적용하되 중복 적용될 경우에는 추가 성과부수의 한도는 모태 펀드가 수령할 초과 수익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 창출의 경우 투자금 누계액 1억 원당 고용 창출 실적, 청년 고용 창출 실적, 40대 고용 창출 실적 등에 따라서 스포츠 계정, 특허 계정에서 모태 펀드가 수령할 초과 수익의 10% 내지 15% 이내에서 추가 성과보수를 지급하며 투자 실적의 경우 40대 창업기업 투자 실적이 전체 투자금액 대비 35% 이상일 경우 특허 계정에서 모태 펀드가 수령할 초과 수익의 10% 이내에서 추가 성과보수를 지급합니다. 목적 달성의 경우 펀드 결성일로부터 3년 내 일정 비율 해양 계정은 약정 총액의 60%, 스포츠 계정은 70%의 주목적 투자 의무를 달성하는 경우에는 모태 펀드가 수령할 초과 수익의 10% 이내에서 추가 성과 보수를 지급합니다. 투자 목표 달성 인센티브 패키지는 2020년 4월 8일에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한 위기를 기회로 스타트업 벤처기업 지원 방안 관련 선정 우대 기준의 투자 촉진 일환을 신청하고 이행할 경우 적용합니다. 다만 성장금융과 공동 출자자로 참여하는 특허기술 사업화 분야는 제외됩니다. 투자 목표 달성 인센티브 패키지 세부 적용 기준 및 지급률 등은 추후 안내 및 규약 협의 시 반영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기타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제2차 정시 출자 사업은 총 5개 계정, 8개 분야로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현황에 따라서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분할하여 다수 운용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적합한 운용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출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자 대상 업무 집행 조합원은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출자 대상 조합 등의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외국 투자 회사는 벤처기업법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조합 결성 시점까지 충족하여야 하며 외국 투자 회사가 결성하는 한국 벤처 투자 조합은 국내에 소재해야 하며 기존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합니다. 유한회사를 신규 설립하여 조합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 결성 이전에 유한회사 설립을 전제로 제안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조합의 대표 펀드 매니저 및 참여 인력은 유한회사의 사원이어야 하며 선정된 이후 해당 회사 설립 및 조합 결성이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개인 투자 조합 형태로 제안하는 경우 운영 인력의 신규 채용을 전제로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나 조합 결성 이전에 채용하여야 하며 선정된 이후의 인력 구성은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보건계정 해외진출 분야의 경우 한국벤처투자에서 최종 선정한 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정한 제안서 양식으로 작성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선정 우대 기준 중 1차 심사 시 가점 부여 항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특허 계정은 펀드 운영 인력 중 변리사가 포함될 경우를 포함한 5개의 가점 항목이 있으며 해양 계정은 신청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에 10억 원 이상 투자 실적이 있는 경우 등 5개의 가점 항목이 있습니다. 이외에 스포츠 계정, 연구개발 특구 계정, 보건 계정 등의 가점 항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우대 기준 중 2차 심사 시 가점 부여 항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투자 촉진 1안은 최종 선정될 경우 2020년에 조합 결성 최소 승인 금액의 20%를 투자해야 합니다. 이때 구주 투자, 해외 투자, 코스피, 코스닥, 상장 주식 투자는 제외됩니다. 선택 시 우대 사항은 2차 심의에서 5점의 가점을 부여하며 가점을 받은 후에 투자 의무 비율 달성 미행 시에는 2021년 한국 모태펀드 출자 사업 1차 심의에 5점의 감점을 받게 됩니다. 투자 촉진 2안은 최종 선정될 경우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첫 번째 투자 집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선택 시 우대사항은 2차 심의에서 5점의 가점을 부여하며 가점을 받은 후에 조기 결성 및 투자 미이행 시
2021년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 1차 심의에서 5점의 감점을 받게 됩니다. 특히 투자촉진 1안의 이행을 완료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우대사항을 추가 부여합니다. 1. 2021년 한국모태펀드 1차 심의에서 가점을 5점 부여하며 2. 2021년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에서 출자 비율을 1회에 한하여 출자자별 협의에 따라 최대 10%포인트 이내 상향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목표 달성 인센티브 패키지 적용을 검토 중으로 세부 기준 및 적용률 등 확정 후 규약협의 시 반영 예정이며 성장금융과 공동 출자자로 참여하는 특허계정의 특허기술 사업화 분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금번 공고문 부침의의 출자 신청서 양식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선정 우대 조건 및 추가 인센티브 등은 빅스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한 사항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적용 요율, 제안서 페이지 등 상세 내용을 필수 기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선정 배제, 선정 보류 및 선정 취소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1차 심의 종료일 기준으로 창업투자조합 등은 3개의 선정 배제 요건, 개인투자조합은 2개의 선정 배제 요건이 있습니다. 또한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첫 번째, 업무집행조합원의 자산건전성이 취약한 경우 두 번째, 신청자조합의 운용인력이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참여하고 있는 모태자조합의 투자의무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재직 중인 상태로 유한회사의 신규 설립을 전제로 신규 조합을 신청하는 경우 세 번째, 제안서 기준으로 기재된 운영인력이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으로서 재직 중이지 않은 경우 네 번째, 상법상 유한회사가 사원이 아닌 운영인력을 포함하여 출자 신청하는 경우 등의 총 9개의 선정 배제 요건이 있습니다. 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건의 선정 보류 사유가 있습니다. 제안서 또는 구술 내용 등의 중요한 사실의 허위 또는 은폐가 있는 경우에도 운영인력이 결성일 이전까지 겸직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 선정 후 결성일 이전까지 최대 주주 또는 대표 펀드 매니저 등의 변동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선정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 조합의 경우 신규 운영 인력 채용을 전제로 선정되었을 때 선정된 이후 인력 구성이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등 사유가 발생했을 때 선정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제재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결성시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시한 내 조합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업무집행조합원 및 선정이 취소된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해서는 결성 시한일 및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최소 1회 이상 출자 제한이 가능하며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 책임 소재에 따라서 출자 제한 여부를 달리 적용 가능합니다. 선정 조합 중 외국 자본의 참여 의사로 우대를 받았으나 실제 출자 비율이 선정 시 우대 받았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합 결성일로부터 1년 범위 안에서 1회 이상을 출자 제한을 합니다. 선정 일정안은 공고문의 표와 같이 5월 13일 오전 10시부터 5월 20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 빅스 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며 1차 심의와 2차 심의를 거쳐 6월 말까지 최종 선정 결과를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합니다. 제안서 작성 시 문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정 또는 분야별 담당자 이메일 주소를 통하여 문의를 주시면 성심껏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별첨 1. 특허계정 IP 기반 스타트업 육성 분야 개인투자조합 신청 가능 운용사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전문 엔젤 등 개인은 업무집행조합원에서 제외되며 법인 중
신기술 창업 전문회사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기관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기관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엑셀러레이터, 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다만 엑셀러레이터는 겸용지주회사는 제외되며 투자 대상으로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서 설립 후 3년 이내 기업에만 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참여가 가능한 운영인력 기준은 별첨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심의 중 서류심사 평가 항목 및 2차 심의 평가 항목은 별첨 3의 표와 같습니다. 이 중 서류심사 평가 항목은 펀드 결성 능력, 투자 집행 역량, 사후관리 역량, 수익률, 기타 및 가점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2차 심의 평가 항목은 펀드 결성 능력, 운용 전략, 운용사, 운용 인력, 기타 및 가점으로 구성됩니다.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 및 온라인 설명회 동영상을 신청하신 후에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5월 12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다음 이메일 주소로 질문을 접수하시는 경우에는 관련한 답변을 추가하여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고하고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